아니 왜 그릴이 있어? 야. 뭐예요? 아 저 뭐야 저게? 전복이에요. 전복. 우와 잠깐만. 오. 잠깐만. 어 이게 장어 야, 이게 웬 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와. 장어. 어 나 갑자기 침이 나왔어. 야 장어에 전복이. 네. 아니 장어가 웬 말이야? 그리고 전복이 크기가. 야. 이거 보양식인데? 자 일단 빨리 먹읍시다. 아 그리고 못 참을 것 같아. 와. 야. 와. 와 장어가 엄청 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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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와. 이거. 와. 전복을 버터구이로 먹어야 되겠죠, 우리? 어, 최고죠. 나쁘지 않아. 자작자작. 전복 버터구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 버터만 이렇게 쫙 이렇게 녹이면 이게 딱 보면 이거를 통째로 넣어요. 그걸 다 녹여요? 그 정도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풍미도 그렇고 딱 여기 올라가면 그 소리하고 이 모든 게 완벽해지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좋아요. 근데 저는 원래 버터를 좋아하는데 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왔어. 아, 저거 맞나? 와, 저거 나 저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럼 거의 그 버터 국물 아니에요? 네? 가보자. 어? 무슨 소리야? 오. 아. 아니 이거 버터를 한 통 그냥 다 때려박아요? 아 당연하죠. 아니 맛있긴 하겠다. 아, 맛있긴 하겠다. 와. 야. 야 이게 뭔 이게 웬일이야? 와. 와. 자 민수현 씨.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어우 소스. 갈게요. 소스. 오. 오 이거 제대로. 와. 오 이거.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근데 맛있어. 아니 버터 근데 한 통 다 들어갔지 않았어요? 다 들어가도 이게 어? 안 느끼해. 안 느끼한데? 안 느끼해. 버터에 약간 잠기듯이 버터로 하게 되면 겉에가 아예 구워지지 않고 약간 쪄지는 느낌이야. 그러네. 삶아지는. 어. 그래서 약간 오징어 숙회의 그 쫄깃함, 그 느낌이 살짝 있어. 자, 우리 현호, 웰컴 투 장필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네. 말도 안 되지. 와. 와. 소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오, 너무 맛있다. 아, 오. 빨리 먹을래 빨리 해서. 오. 자, 먹으면 되겠다. 하나 더. 물을. 와. 야 먹으면서 화가 나네. 오. 간 딱 좋아. 간 딱 좋아. 일단 신선도 미쳤다. 아 진짜 맛있네. 말도 안 되지. 아 근데 진짜 전복 버터 이 맛이 완전 그냥 뉴욕이에요. 뉴욕. 뉴욕이요? 우리 지금 여기 뉴욕에 있는 것 같아. 어허. 어? 또 지금 후각을 자극시키고 있는데 우리 봐봐 이거 봐봐 장어. 와 장어 이제 노릇노릇해진다. 오 봐봐. 아 장어 봐봐. 장어 봐봐. 오 이거도 여기 조금만 더 익히면 돼. 조금만 더 익히면 돼. 이거 반 잘라. 우와. 와.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아. 와. 와. 진짜 배고파. 와 이거. 야. 와 제대로다. 겉바 속초. 그냥 오늘 사체 한번 부려보자. 그러니까. 와. 다 들어보시고 우리 건국적으로 짠 한번. 장어를 이렇게 먹어보는 날이 오다니 참으로 행운이 넘치는 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장어를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와. 와. 아, 이렇게 먹어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와. 와. 오 너무 맛있겠다. 와.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진짜 고소해. 와, 겉바 속촉 제대로야. 제대로야. 와. 오. 와. 자. 아, 와, 너무 맛있어. 자. 와, 진짜 장어, 이거는. 아, 이거.
처음 먹을 때 씹힐 때 과자 같아. 아, 아 맞아요. 과자 같은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쫀득쫀득 고소고소. 이거 그 아, 바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 우리 그. 자 앞에 생강도 있으니까 그냥 생강을 이렇게 그냥 잡으세요. 무심하게 그냥 툭 이렇게 그냥. 나 원래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 다. 아 그럼 원래 이렇게 먹잖아. 와 와 이것도 사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이게 생각인가? 거기 앞에 여기 이렇게 그냥 이번에는 장어를 매콤 소스를 발라서 아 오, 와 색깔. 와. 자 이번 대리 바를게요 대리. 와 진짜 찌기네. 색깔 진짜 영롱하다. 와 이거 너무 사차 아니야? 어우. 아. 와. 아 나 궁금한 게 문경 때 그 약돌돼지로 녹형이 6층 탑을 쌓는데 혹시 장어로 오늘 6층 가능하신지? 장어 6층. 장어 6층. 시도를 한번 딱. 그러면 장어에 장어를 쌓고 장어에 장어를 쌓아서 나온다. 형. 쌈에다 해야 되겠다. 쌈에다가. 데리야끼 매콤 소금. 데리야끼 매콤 소금. 단짠단짠이네. 와. 진짜 이렇게 먹는다고? 우와. 오. 몇 개예요? 여섯 개. 여섯 개. 오. 나 홀로 도전. 오. 우와. 여섯 개. 여섯 개. 아, 정말. 자, 이러고 한 5분 동안 대화를 못해. 제가 맛평가는 5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가시죠. 근데 저 너무 야성미를 아, 남자야 이거를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니야? 원래 수현이가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아니 나는 그 수현이가 장어 먹고 힘나가지고 가슴을 여러 대 친 줄 알았지. 아 그러니까 막 안에서 막 이게 에너지를 주체할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뜯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저거 내려간다. 저거 한 번만 뭐. 잡아. 잡아요. 아, 잡아. 아, 너무 맛있다. 자, 어텐션, 어텐션. 어텐션. 내가 소스를 준비해왔다고. 오, 무슨 소스? 어, 진짜? 뭐야,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아, 평가 그래? 후에? 아, 알았어. 일단 한번 그냥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맛평가 진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 소스만으로도 이것도 사지템이네. 소스가 너무 맛있어.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 오랫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로 장어집을 하셨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네, 2시까지 엄마랑 장을 봐가지고 채 야채 다 썰고 아, 이게 와사비 가루랑 식초랑 설탕물.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설탕물과 이때 이 배합이 되게 상큼하면서 톡 쏘는 그게 있어. 이거 약간 버거 밑에 패티처럼 두고 이 나, 위에다가 뭐 이렇게 나 방금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다가 두고 장어리야 좋네. 봐. 장어리야 좋았어. 예스. 이 조합 더 좋아. 치얼스. 아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아, 아, 야 이게 들어가나? 치얼스. 진짜 맛있는 그 전 그 바깥 바삭함 있지? 그 마시고 안에는 장어 끝판왕이었어. 아, 순무 김치 비빔국수인데 그 김치 비빔국수는 다른 게 없어. 김치가 제일 맛있으면 되고 설탕, 간장, 참기름 그거만 끝나. 오, 그럼 뭐 진짜 맛있겠다. 어? 국수가 끓고
국수가 끓고. 형 약간 그 옛날에 그거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갑자기 그 벌 잡으러 가는 아저씨 아시죠? 직접 저 농사 지으셔가지고. 아 윤택 씨. 국수가 끓고. 국수가 끓고. 맛 삐진다. 노기 형이 만들어준 국수랑 돌돌 말아갖고 한입 딱 하고 싶어. 기다려. 아. 간만에 우리 비빔 좀 비빔 형태로 먹네요. 맨날 좋아요. 국물로 먹다가. 쫄깃쫄깃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살짝 쫄깃할 때 바로 꺼내가지고 얼음물이면 더 좋은데 잘 빨아야 그래야 전분기가 빠지고 쫄깃함이 계속 남아있게 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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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와. 진짜 배고파. 오우, 야. 기가 막히네. 뭔지 알지, 안 맞지? 나머지는 다 김치 맛이야. 와. 와, 이건. 냉면에다 고기 싸 먹을 때 느낌? 그거와 또 다른 느낌의 좋아? 올여름 더위 여기서 다 그냥 원기옥 다 했네. 기럭봉황 다 한 거.